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적으로 제기하면서 동시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거나 혹은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 고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민사 소송은 원고한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려는 원고 입장에서는 증거의 확보라든지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수단을 형사 고소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라는 개념은 이렇게 넓은 반면 형사 고소로서 처벌되는 범죄라는 개념은 이렇게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는 사건이 오히려 형사 고소를 했다가 불송치 결정이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형사 유죄의 영역은 이만큼인데 민사 불법 행위는 이만큼 크니까 요 사이 부분은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돼도 형사적으로는 무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이 무죄의 영역에 대해서 엉뚱하게 고소가 들어가가지고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은 나중에 진행되는 민사 사건에도 사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편하게 증거를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조건적인 고소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고 민사적으로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면 충분히 검토해서 엄정하게 민사소송으로 들어가가지고 요건 사실을 입증해가지고 배상을 받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받아내야 될 것이지 무조건적인 고소가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고소를 했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역으로 무고죄의 책임까지 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인지 혹은 범죄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할 것인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절차의 순서를 결정을 하고 어떤 절차를 선택해서 배상을 받아낼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